대구 이 글로벌 창조 혁신 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좀 네. 대구 혁신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네. 내용을 들어봤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네. 할 종목도 또 네. 소개를 해드려야죠. 맞아요.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오늘 됐죠? NC 소프트와 네. 벽산 두 종목 가지고 잠시 후에 종목 대결 해볼 것이고요. 네. NC 소프트와 벽산 지금부터 바로 주식시장 통해서 네, 내가 이 종목은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도움 말씀을 들어보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기업 탐방 리포트가 그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역시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최현환 스몰캡팀 비즈니스팀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환 연구원님,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PNT라는 회사입니다. PNT는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한 투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데요. 예. 이 PNT라는 회사가 글로벌 전기차, 그중에서도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 PNT에서 만드는 장비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제조공정을 보면 제조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전극 제조공정, 그 다음에 예, 네. 조립공정, 마지막으로 충방전 시스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활성화 공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PNT에서 만드는 장비는 전극공정 장비입니다. 제일 첫 단계에서? 예, 가장 첫 예. 단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다음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NT에서 만드는 장비가 나오는데요. 쿼터나 롤프레스 그리고 슬리터 같은 장비를 만듭니다. 전극 공정에서는 양극화 물질이나 음극화 물질 같은 것을 코팅을 해줍니다. 양극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얇은 알루미늄판이 롤과 롤 사이 롤트롤 장비에 들어갑니다. 알루미늄판 같은 네. 것이 거기에다가 양극화 물질을 코팅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코터인데요. 이것을 PNT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코팅된 양극재를 그 다음에는 롤프레싱 장비로 아주 압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 장비가 슬리터라는 장비입니다. 이 모든 장비를 전극 공정 장비를 PNT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극 장비를 또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예, 예.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신 네.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산업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실제로 수주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예. 사실 PNT는 과거에 LG화학이나 삼성 SDI에서 일본에서 장비를 많이 다 수입해 왔었거든요. 네. 그것을 국산화한 업체가 PNT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본 장비를 수입해서 썼었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부터 한국 2차전지 장비업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PNT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출처가 LG화학이나 SDI, 삼성 SDI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중국 로컬 업체들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BYD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BYD는 전기차도 만들고 중대형 2차 전지도 만든 회사입니다. 이 BYD를 비롯해서 중국의 로컬 2차 전지 업체로의 매출이 매출처가 10개 정도로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수주장구 기준으로 보시는 게 장비 업체들을 맞는데요.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2차 전지 수주장구만 PNT가 409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 409억 원이 올해 매출로 이제 2월이 됐고요. 올해 2016년 2월 25일에도 228억 원짜리 대규모 수주를 중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지금 올해 매출 인식이 확보된 게 63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베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로컬 2차전지로부터의 수주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LG화학이나 SDI로부터의 수주도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추가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LG화학 같은 곳에서. 그래서 2016년 실적은 사실 매우 기대가 되는 종목이 PNT입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지난해 2015년도 실적하고 올해 예. 좀 예상되는 실적 비교도 해볼까요? 예. 2015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예. 매출도 좀 주춤했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3분기에 어닝쇼크를 기록했었거든요. PNT가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이유는 삼성 SDI가 시안에다가 신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네. 거기에 초도 라인을 PNT에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초도 라인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했거든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SDI에서 받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손실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913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100억 대 이상은 충분히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네. 한해 매출이 913억 원이었고 예. 올해는 1,132억 원. 예, 1,132억 그리고요? 원을 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 예상치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예. 저의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로 판단을 해봐도 다른 2차전지 장비 업체 대비해서 PBR이 가장 싼 업체입니다. 장비 네. 업체들은 PBR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PNT가 PBR 1.5 정도. 다른 국내 상장된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은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2차전지 장비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적도 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주가의 수준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고점 수준까지는 거의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올해 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앞으로 분기별 발표가 되면 네. 작년에 어닝쇼크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투자들이 이 회사를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닝쇼크가 났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해소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뭐 15,000원, 1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내드리죠. 오늘 PNT에 대한 기업 탐방 해봤고요. 미래에셋 대우증권 스몰캡팀의 추연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